자, 오늘 4회죠. 73페이지죠. 41번입니다. 권리 변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건물을 신축하고 시효취득하고 동산의 선의취득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맨 처음으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갑이 을소의 토지를 저당 잡은 경우 그러면 갑의 소유권이 소멸되지는 않으니까 이런 걸 우리가 설정적 승계라고 하니까 이는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3번인데 이런 걸 우리가 작용의 변경이라고 하죠. 권리의 변경에서 내용의 변경이 두 가지가 있죠. 내용의 변경이 죄송합니다. 질적 변경과 양적 변경이 있고 이것과 구별해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작용의 변경이 있죠. 일단 질적 변경은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바뀌는 걸 말하고요. 양적 변경은 권리 그 자체는 그대로인데 권리자가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줄는 게 양적 변경이에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이 있단 말이죠. 소유권이 있다라는 말은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다는 얘긴데 이 갑이 자신의 소유물에다가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면 그래도 갑이 소유권자라는 점은 변함이 없지만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수익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줄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양적 변경이라고 하죠. 이에 반해서 작용의 변경은 권리도 그대로고 양도 그대로인데 작용, 힘, 파워가 바뀌는 걸 우리가 작용의 변경이라고 해요.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택 임차권자가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해가지고 대항력을 취득했다면 요거는 대항할 수 있는 힘, 파워를 취득한 거니까 뭐가 되죠? 작용의 변경이 되고요. 또 1순위가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2순위가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갑이 말소가 되는 바람에 을이 저당권이 2순위에서 1순위로 순위가 승진되는 것도 대표적인 작용의 변경이죠. 왜냐하면 똑같은 저당권인데 2순위가 아니라 1순위라 좀 더 힘이 센 저당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작용의 변경이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3번 1순위 저당권이 소멸되어 2순위 저당권이 순위 승진한 경우는 이는 권리의 내용상의 변경이다. 이거는 내용의 변경이 아니라 뭐죠? 작용의 변경이니까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갑이 소유하는 과학을 을에게 매각하고 그 소유권을 상실했어요. 그러면 갑이라는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만 권리가 없어진 것이니까 이는 권리의 상대적 소멸이다. 맞는 질문이죠. 근데 5번 같은 것도 참 은근히 잘 틀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권리가 넘어가죠. 권리를 넘겨줌으로써 권리 구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이 이전적 승계인데 이 이전적 승계가 두 가지가 있죠.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 매매 계약을 통해서 권리를 넘겨주는 건 이전적 승계 중에서 특정 승계고요. 또 상속과 같이 포괄적으로 권리가 넘어가는 것은 이전적 승계 중에서 뭐가 되는 거죠? 포괄 승계가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5번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가 상속인에게 승계됐다면 물론 포괄 승계인데 이 포괄 승계는 권리의 이전적 승계의 일종이기 때문에 권리의 이전적 승계이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42번입니다. 갑이 그의 부동산 을에게 매도하여 대금을 모두 받았으나 아직 등기를 해주지 않고 있는 동안에
병이 가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그 부동산을 다시 매수하였고 그에 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았다. 판례할 때 이경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거죠. 아, 이중매매인데요. 너무나 이전에 쉽죠. 갑이 을에게 팔고 갑이 또다시 병에게 팔아먹었는데 팔아먹고 병에게 이전 등기까지 해줬죠. 그럼 병은 원칙적으로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병이 이러한 갑의 배신행위에 대해서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이 갑과 병 간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죠.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 등기도 무효예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2번인데 갑과 병사의 매매계약은 강행복귀에 반하여 무효이다? 이거 X예요. 자, 우리가 반사회적인 것하고 강행복귀 위반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적의 유효요건 할 때 목적이 확정될 수 있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적법, 강행복귀 위반과 사회적 타당성, 반사회적인 것은 별개의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 수험생들이 자꾸 이거를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별개의 문제인 거죠. 또 하나 조심할 것이 뭐냐면 불법 원인 급여. 불법한 원인으로 급여한 것은 반환받지 못하잖아요. 이때 이 불법은 무엇만을 말하는 거냐면 반사회적이어서 무용감만 말하고요. 강행복귀 위반은 뭐예요?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자, 반사회적인 것과 강행복귀 위반은 뭐예요?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따라서 이것이 적극 가담했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는 것은 반사회적이어서 무효인 것이지 강행복귀 위반이어서 무효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2번은 뭐가 돼요? X가 되고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답은 뭐죠? 5번이죠. 을은 갑을 대의하여 병병의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답인 거죠. 다시 말하면 을이 직접 병에게 말소나 이전 등기해 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 없고 갑을 통해서 갑을 대의해서만 말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으니까 답은 5번입니다. 43번입니다. 비진의 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인데 1번 진의한 의사 표시가 뭐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음을 알면서 하는 것이 진의한 의사 표시고 착오는 뭐죠? 의사 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는 것이 착오니까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2번 진의한 의사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잖아요.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유효하려면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실해야 되기 때문에 2번도 맞는 지문이고 진의한 의사표시 가장 중요한 쟁점인 거죠. 3번 진의한 의사표시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다음 4번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는 진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이 유추 적용되어 따라서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이죠. 이 강박과 관련돼가지고는 정리할 게 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박을 당해서 증여를 하는 경우죠. 첫째, 강박 자체는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뭐인 것은 아니에요?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불공정한 법률행위일 수도 없다. 왜요?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증여와 같은 무상기부행위에 대해서는 뭐 되지 않아요? 적용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강박을 당해서 증여한 경우에도 뭐가 될 수는 없죠? 불공정한 법률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냐? 비진의 표시도 아니다. 왜냐하면 진의한 의사표시에서 진의라는 것은 특정된 행위와 관련된 진의지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바라는 바는 아니기 때문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뭐가 될 수는 없어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 될 수는 없는 것. 따라서 5번 보시면 강박에 따라 제3자에게 증의한 경우 표유자는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으나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비진이 표시가 된다.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조심할 것은 뭐죠? 강박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의사 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라고 평가된다면 이때는 무효예요. 근데 조심할 것은 의사 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로 평가된다면 왜 무효가 되냐면 이것이 반사회적에서 무효인 것이 아니라 의사 무능력자와 다름이 없다는 거죠. 의사 무능력자와 유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스스로 의사 결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는 얘기지 이 자체가 뭐란 얘기는 아니죠.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답은 5번이죠. 44번입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2번 기망이 위법해야 되는데 단순한 과장 허위 광고의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것도 어려워할 필요가 없죠. 사기가 뭔가요? 기망이 있었고 기망으로 인해서 착오가 일어나고 그 착오에 의해서 일정한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이게 뭐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잖아요. 따라서 요 기망을 빼고는 어차피 이것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사기를 당한 사람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선택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4번 질문 보시면 기망 행위로 법률 행위에 동기에 착오를 일으킨 경우 그러면 기망이 있었고 뭐가 있어요? 착오가 일어난 거죠. 일으킨 경우 표의자는 그 법률 행위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 왜요? 기망이 있었고 착오로 일정한 의사표시를 했다면 이게 뭐예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 있는 거죠. 4번 제3자가 사기를 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으니까 4번 제3자가 사기를 행한 경우에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 X죠. 그죠? 5번부터 5번 놓고요. 제3자의 사기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제3자에 대하여 불법 행위를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왜 정답이 또 5번으로 되어 있죠? 뒤에 정답이 지금 5번으로 되어 있는데 답이 몇 번입니까? 4번이죠. 이게 특히 사회 문제가 보니까 좀 정답이 잘못 체크되는 게 몇 개 있어요. 자, 일단 설명드리면 자 이런 얘기잖아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병이 갑에게 사기를 쳤어요. 자 이렇게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를 친 경우에 언제 취소할 수 있냐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을 경우에 사기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죠. 그러면 알아도 취소할 수 있고 알 수 있어도 취소할 수 있으니까 알았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는 4번 지문은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만약에 을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면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때 갑은 병에게 사기친 놈한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취소를 못해도 사기친 놈한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취소를 안 하더라도 손해배상은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따라서 5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꼭 취소를 해야지만 사기친 놈한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답은 5번이 아니라 4번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45번이죠. 대리와 사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거죠. 1번. 대리는 누가 의사결정하죠? 대리인이. 사제는 누가 의사결정하죠? 본인이. 따라서 1번. 대리의 경우 의사표시의 하자 유무를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나 사제의 경우 본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대리인도 사자도 핵의 능력 필요가 없거든요. 따라서 대리의 경우 본인이 행위 능력을 갖지 않아도 되나. 이거 맞는데 사자의 경우 본인이 행위 능력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맞죠. 왜냐하면 대리에서는 누가 의사결정하고 누가 법률행위라는 거죠. 대리인이. 따라서 본인은 행위 능력도 의사 능력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사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의사를 결정하고 본인이 법률행위라는 거니까 사자에서 본인은 의사능력도 행위능력도 필요합니다. 3번 사자가 본인의 효과 의사를 잘못 전달한 경우는 의사표시가 불일치된 것이니까 표시상의 착오로 다뤄지나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와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착오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맞죠. 왜냐하면 대리에서는 의사를 결정하고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대리인이기 때문에 의사 표시가 일치됐는지 안 됐는지는 누구만 가지고 따지죠? 대리인만을 가지고 본인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번 대리인에게는 의사 능력이 필요 없으나 사자에게는 의사 능력이 필요하다. X죠. 뒤바뀌어 있죠. 오히려 대리인은 의사 능력이 필요합니다. 왜요?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요. 사자는 뭐가요? 의사능력 뭐 없죠? 필요가 없죠. 답은 4번이고 5번 대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자는 허용될 수 있다. 맞습니다. 특히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서 사자는 뭐가 되죠? 허용이 되죠. 그래서 5번 질문 다시 보시면 대리를 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사자가 허용될 수가 있으므로 5번은 맞는 질문이죠. 그럼 여기서 좀 조심할 게 있어요. 이걸 좀 고시범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가지고 갑이 본인이고요. 을이 대리인인데 을이 고의나 과실로 병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불법 행위를 저질렀어요. 이랬을 때 병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불법 행위에 대해서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대리인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뭘 안 진다는 얘기예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에 반해서 만약에 갑이 본인이고요. 을이 사자예요. 근데 을이 병에게 불법 행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사자에 대해서 불법 행위가 성립된다는 말은 사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까지 드렸던 기억이 나요. 최순실 씨가 주의가 뭐냐에 대해서 박근혜 씨 측에서는 최순실 씨를 뭐로 주장하는 거죠? 대리인으로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최순실 씨가 알아서 기업으로부터 돈을 뜯어냈다. 알아서 결정한 거다. 그러면 박근혜 씨는 최순실 씨 행위에 대해서 뭐가요? 책임이 없는 거죠. 근데 검사는 어떤 주명을 합니까? 본인이 시킨 대로 한 거다. 다시 말하면 최순실 씨가 뭐라는 얘기죠? 사자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러한 최순실 씨가 벌인 불법행위에 대해서 박근혜 씨가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차이점이 발생하는 거니까 요거 기억해 두시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우리 젊은 충각이 왜 안 왔죠 오늘? 예? 오고 있대요? 예비군령 갔다가요? 아, 벌써 예비군. 아우 부럽다 갑자기. 이 뭐 민방위도 끝나고 더 이상 국가에서 전투력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뀐 지 오래돼가지고 예비 훈련 받을 때는 왜 이렇게 싫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46번입니다.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받아도 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X적이죠. 대리권 소멸 사유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첫째, 본인이 사망하게 되면 대리권은 뭐가 돼요? 소멸된다. 두 번째,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후견 개시, 대리인의 파산이죠. 따라서 대리 본인에 대해서는 뭐밖에 없어요? 사망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성년후견 개시 받거나 본인이 파산하더라도 학설의 대립이 있긴 하지만 대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성년후견 개시 받아야 대리권이 소멸된다는 말은 대리인의 한정후견 개시는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요 경외수가 꼭 네 가지이기 때문에 아주 시험에 잘 나요. 오지선다 만들기가 쉬워서 그런 것 같거든요. 답은 1번이죠. 2번 대리인이 수인 여러 명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고요. 3번 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맞나요? 자, 쌍방 대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단순한 채무 이행은 가능하니까 허락이 있으면 쌍방 대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갑자기 예비군 하니까 생각나는데 그 저희 때는 혹시 그러시지 않았어요? 예비군 이렇게 훈련 가면은 오전쯤 되면 정관 수술하시면 오전 오후 교육 면제입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예비 훈련장에서 이렇게 병원에서 보는 버스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후 교육 면제 받고 싶으면은 이제 가가지고 이제 뭐죠? 정관 수술 받고. 그 차를 타면 이제 병원 가가지고 정관 수술 받으면 오후 수업 면제했어요. 와 근데 이게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참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 게 그러니까 그 왜 그러는 거예요? 인구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인구 줄이자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인구가 너무 줄어서 문제라며요. 예? 없어졌는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인구 통계라는 거는 그냥 조금만 전문가가 관심을 가져도 이게 어느 시점에서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될 거라는 걸 충분히 뭐죠? 예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서 느닷없이 뭐죠? 정관수술하면 뭐죠? 오후 수업 면제해준다고 젊은 친구들 다 그 정관수술 시키고 그런데 이제 와서는 뭐죠? 인구가 줄어가지고 뭐죠? 애 하나만 더 낳자 뭐 이런 참 그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때 수술하신 분, 제가 아는 분 한 명 수술했는데. 그래가지고 그게 그 아프대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굉장히 아프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저 회사 다닐 때인데 옆자리 있는 선배인데 막 아파가지고 막 끙끙 앓고 그 양반도 애 하나밖에 안 낳았는데 아유 참 뭐든 일어나지. 4번입니다.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입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나 민법규정이 유추 적용되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본인 대리인 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5번 대리권의 범위는 시험 문제 반드시 됩니다. 자,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매 대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요. 5번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대금 지급 기한을 연기까지 해줄 수 있죠. 다만 일부든 전부든 대금을 면제해 줄 수는 없고요. 또 해제할 수도 없고 취소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47번입니다. 갑의자 을은 허락도 없이 갑의 대리인으로 사칭하여
병익이 갑수의 부동산 A에 대하여 1억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 경우에란 설명으로 타당한 거죠. 갑이 본인이고 을이 무권대리인데 여기서 갑이 을의 아버지고 을이 아들이란 말이 나오면 결국 지문이 뭐가 들어오는 겁니까? 을이 병가가 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갑이 을에게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 을이 본인의 법적지를 이유로 추인을 거절할 수는 없다. 을은 무효임을 뭐할 수 없죠? 주장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신의칙상 인정되는 뭐 때문에? 금 반원의 원칙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이 매매계약은 이러한 금반원 원칙 때문에 확정적으로 뭐한 거죠? 유효한 것이 되고요. 이 매매계약 효과가 갑에게 기속되지는 않지만 을은 병에게 뭘 해줘야 돼요?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고요.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다는 말은 이 등기는 뭐란 얘기죠? 확정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병은 뭘 갖게 됩니까?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4번 보시면 갑이 사망하여 을이 갑을 상속한 경우에는 을은 그 주인을 거절할 수 없다. 이게 맞는 지문이고 이게 답인 거죠. 나머지 지문 볼까요? 1번 갑은 그 사실을 알고 즉시 추인을 거절했어요. 그러면 확정적으로 뭐가 돼요? 무효가 됩니다. 근데 우리 법에서는 한 번 한 의사표시는 번복할 수 없거든요. 따라서 다음 날 다시 추인한 것은 무효예요.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X죠. 확정적 무효입니다. 2번 갑이 을에게 추인한 후 이를 모르는 병이 철회했어요. 자, 이거 어떤 문제입니까? 추인의 상대방은 제한이 없거든요. 따라서 병에게도 추인할 수도 있고 을에게 추인하는 것도 가능한데 다만 을 물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를 못하거든요. 따라서 계속 보시면 이를 모르는 병이 철회했다면 철회가 유효한 거죠. 따라서 그 철회는 무효이다. X가 되는 거죠. 3번 만일 갑이 병에게 매매계약을 1억 5천으로 하면 추인하여 주겠다고 했어요.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의 승낙이 없는 한 무효거든요. 따라서 추인 안 한 겁니다. 추인 안 한 것이니까 병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번, 3번. 만일 갑이 병에게 매매계약을 1억 5천으로 하면 추인하여 주겠다고 한 경우 그럼 추인 안 한 거죠? 병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는데 47번 왜 틀렸지? X네 X. 아우 죄송합니다. X입니다. 그죠? X예요. 그죠? X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자, 지금 본인이 가병에게 추인했다면 병은 뭐 할 수 없죠? 철회할 수 없죠. 그죠? 그 다음에 본인이 병에게 거절을 했어요. 거절했으면 이미 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뭐가 돼요? 무효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병은 뭐 할 이유가 없어요? 철회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철회라는 것은 유동적 무효 상태일 때 할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본인이 뭐 했어요? 확정적으로 거절해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다면 뭐 할 이유가 없는 겁니까? 철회할 이유가 없는 것이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번 만일 갑이 병에게 매매계약을 1억 5천으로 하면 추인하고 있다고 하였어요. 이건 뭐죠? 거절이고 거절하는 순간 이미 확정적으로 뭐가 됐어요? 무효가 됐으니까 상대방은 굳이 뭐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철회할 이유가 없으므로 병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5번 병이 갑에게 철회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먼저 채권을 행사해야 한다. X죠. 채권과 철회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답은 4번.
48번입니다.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인 법률에 모두 고른 건데 이것도 뒤에 답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1번이 아니라 몇 번이죠? 2번이죠. 뒤에 정답을 1번이 아니라 2번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억. 불공정한 법률행위 뭐 할 수 없죠? 추인할 수 없죠. 니은번.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 추인하는 거 가능합니다. 디귿번. 불법 조건이죠. 이 불법 조건이란 말이 뭐예요?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란 얘기죠. 그러면 반사회적 법률행위 뭐 할 수 없어요? 추인할 수 없으니까 디귿도 추인할 수 없죠. 1번. 통정어의 표시 뭐 할 수 있죠? 추인할 수 있죠. 따라서 추인할 수 없는 것은 기역 디귿에서 몇 번이 답이죠? 2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1번이 아니라 2번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49번입니다. 다음 중 법정 추인 사유가 아닌 것은 법정 추인과 관련돼서 조심해야 될 것은 뭐예요? 이행을 청구하고 취득한 권리를 전부든 일부든 양도했다는 이유로 법정 추인이 되려면 반드시 취소권자가 해야 되는 거죠.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고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하는 거는 뭐가 될 수 없죠? 추인이 될 수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기를 당했거든요. 사기친 놈이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추인이 아니고요. 사기친 놈이 뺏은 물건을 팔아먹는 건 뭐가 아닙니까? 추인이 아닌 거죠. 취소권자가 사기당한 사람이 이행을 청구하고 사기당한 사람이 취득한 권리를 양도해야 추인이니까 답은 뭐죠? 3번이죠. 취소권자가 이행의 청구를 뭐죠? 받은 경우는 누가 이행 청구한 거죠? 상대방이. 뭐가 될 수 없죠? 추인이 될 수 없죠. 50번입니다. 법률행위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이 답이죠. 자, 조건부 권리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보존할 수 있고 상속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조건부 권리도 상속될 수 있다. 1번이 맞는 질문이죠. 2번. 조건의 성취가 신의 성실에 반해서 방해가 됐다면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됐을 것으로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2번은 X고요. 3번. 법률행위 중에서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게 뭐가 있나요? 단독행위와 가족법상 행위죠. 따라서 가족법상 행위와 단독행위 외에 조건을 붙이는 것이 가능하므로 3번. 모든 법률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X가 되고요. 4번. 조건이 법률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이에요. 기성조건이죠. 기, 정, 조, 기, 해, 모입니다. 따라서 그 조건이 정조건이면 기, 정, 조. 조건 없는 법률 행위여만 하므로 무효로 한다. X가 되죠. 5번. 조건이 법률의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거예요. 불능조건이죠. 불, 정, 무, 불, 해, 조입니다.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이므로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을 한다. X죠. 답은 뭐죠? 1번이네요. 52번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거죠. 자,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물권자여야 한다. 따라서 물권이 없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다.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누구를 말하죠? 점유자를 말하는데 그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면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필요가 없고 그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면 직간접을 불문한 적이죠. 그래서 가장 흔한 일은 이런 거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을이 불법으로 허락도 없이 건물을 신축을 한 후에요. 을이 건물을 병에게 양도했다면 이제 을의 이 갑의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을이 아니라 뭐죠? 병이기 때문에 병에게 철거해 달라고 청구를 해야 되고요. 주의하실 것은 병이 불법으로 신축한 건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선의이고
무과실이어도 갑은 병에게 철거해달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요구할 수 있는 거다. 조심하셔야 되고 따라서 1번부터 보시면 어떤 자가 물건의 내용 실현을 방해하고 있으면 그에게 과실이 없어도 물권 조충권이 발생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2번 타인의 토지의 건물을 무단으로 지은 뒤 그 건물을 제3자에게 팔았어요. 그러면 물권 조충권 상대방은 신축자가 아니라 누구여야 돼? 제3자이어야 하므로 그 건물의 신축자가 물권 조충권의 상대방이 된다. X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3, 4, 5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52번입니다.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가등기에 대해서도 우리 민법에서도 시험 문제를 잘 내는 편이에요.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가등기를 정확히 말하면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을 의미한다. 자,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라는 말은 그 사람에게 이미 뭐가 있어요? 물권이 있다는 얘기니까 뭔가를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 할 때 이 청구권은 무슨 청구권만을 말해요? 채권적 청구권만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효과죠.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따라서 가등기를 한다 그래서 물권이 변동되는 거 아니고요. 또 가등기를 했다 그래서 어떠한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추정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왜 다냐면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뭐죠? 아무런 효과가 없다. 다만 이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하면 이제는 뭐죠? 가등기가 뭘 해주는 거죠? 순위를 보존해 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본등기가 가능해야 가등기도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본등기 할 수 없다면 무엇도 못하는 거죠? 가등기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이니까 뭘 못해요? 등기를 못하잖아요. 따라서 분묘기지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등기할 수는 없는 거다. 왜냐하면 본등기가 가능해야 뭐 할 수 있죠? 가등기를 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자, 순위가 보존되는 결과 첫째, 가등기보다 후순위 권리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가 된다. 또 후순위 권리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기 때문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라 누구한테 하냐면 가등기 당시 소유자에게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본등기한 때 물권을 취득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물권을 취득한 시기는 가등기한 때가 아니라 본등기 한 때라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 보죠. 1번 가등기상의 권리 이전 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형식을 할 수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부기등기 방식으로 이전할 수 있죠. 2번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X에. 자,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본등기가 가능하다면 무엇도 가능해요? 가등기도 가능하거든요. 물론 저당권 설정 등기 가능하잖아요. 저당권 설정 등기 가능하니까 무엇도 가능해요? 가등기도 가능하므로 답은 먼저 2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가능한지 안 한지가 지문에 나오면 도대체 이 저당권이 등기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본등기할 수 있다면 어떠한 권리도 뭐 할 수 있는 거죠? 가등기할 수 있어요. 답은 2번이죠. 3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격려되더라도 본등기에 의한 물권 변동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맞죠?
물권 변동 시기, 물권 취득 시기는 본 등기한 때가 되고요. 4번 가등기가 부적법하여 말소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제3자는 가등기의 회복 등기 절차에서 승낙 의무가 있다. 맞죠? 왜요?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다. 말소가 잘못된 거니까요. 5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그 등기 원인이 동일하더라도 서로 다른 청구권으로 보아야 한다. 물론 맞는 지분입니다. 답은 2번이죠. 53번입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가 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 선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고요. 따라서 수취한 과실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1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2번 선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고 무과실까지는 필요 없는 겁니다. 따라서 2번 선의에 대한 과실 유무는 불문하지만 판례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3번 점유물의 멸실훼손이죠. 선의 이고 앤드 자주점이면 현전이익이죠. 따라서 악이거나 또는 타주점이라면 전부기 때문에 선의 타주점유자는 현전이익 한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 X가 되죠. 4번 선악불문하고 점유자는 필요비 상한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과실을 수취했다면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하거든요. 따라서 점유물을 이용했다는 말은 과실을 수취했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점유물을 이용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 상한을 청구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죠. 5번입니다. 자, 이건 동문서답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 사람, 얘가 그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요? 야, 너 만년필 줘. 그랬던 이놈이 야, 인마 나 빤스는 못 줘.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만년필을 달라 그랬으면 왜 만년필을 못 주는지를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지금 뭘 청구하고 있냐면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등기를 말소 못 하는지를 회답해야지. 갑자기 반환 못 해. 이건 완전히 뭐예요? 동문서답인 거죠. 따라서 5번 회복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점유자는 비용 상한 청구권으로 유치권 항변을 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유치권 항변한다는 말은 못 나가겠다. 반환을 거부하겠다는 얘기니까 인정되지 않습니다. 54번입니다. 상린관계가 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1번인데 담 설치 비용은 반씩 부담하죠. 측량 비용은 면적의 비율에 따릅니다. 따라서 1번 서로 인접한 토지에 통상의 경계표를 설치하는 경우 측량 비용은 면적 비율이고 설치 비용은 반씩이니까 측량 비용을 제외한 설치 비용은 다른 관습이 없으면 쌍방이 토지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다만 일부 양도 토지 분할로 인해서 맹지가 된 경우는 보상할 필요가 없고 그러한 경우 우리가 무상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고 하잖아요. 2번 갑과 을이 공유하는 토지가 갑의 토지 을의 토지로 뭐가 되죠? 분할됨으로 인하여 갑의 토지가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갑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으나 을에게 보상할 의무는 없다. 맞는 질문이죠. 자, 3번입니다. 담 설치 비용은 반씩 부담합니다. 다만 특수시설은 하고자 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거니까 3번 인지 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토지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은 여세급여 청구권인데 안 읽어볼 거예요. 중요하지 않고요. 상식적으로 보면 되고 5번입니다. 자,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규정은 서로 인접한 부동산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관계이므로 그 부동산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소유자든 임차권자든 전세권자든 지상권자든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규정은 뭐가 돼요?
적용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인지 사용 청구권은 소유자에게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상권자에게도 인정이 되는 거고요. 또 주유토지 통행권도 소유자에게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도 지상권자에도 인정되는 것이니까 5번 지상권자는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경계나 그 근방에 건물을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좀 쉬었다가 55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